중3 동화 이윤입니다. 오가, 자, 이거, 앞에 단어부터 스피킹, 그리고 문법까지 해서 좀 빠른 속도로 정리를 좀 하겠는데, 일단 중요한 건 동영상을 다 듣고 나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동영상 다 듣고 나서 그대로 다시 시험 치겠습니다. 자, 외울 시간 조금 가지고, 그래서, 꼼꼼하게 완전히 자기 걸로 다 외우기 바랍니다. A번부터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의 적절한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라고 돼 있죠. The girl wanted. 그 여자애는 원했습니다. 테디베어를 원했습니다라는 건데 답은 몇번 뭘까? Particular입니다. 특정한이죠. 특정한 종류의 테디베어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our soccer team needs to 우리 축구팀은 필요합니다. 새로운 코치를 고용할 필요가 있다. Hire죠, hire. A new coach. 3번에 traditions were passed on by the elders of the 전통이라는 것이 자 전해졌습니다. 연장자, 나이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자그 부족의 tribe, 부족, 종족이죠. 그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Try not to interfere 불꽃 화염이거든. 화염 속에서는 노력해라라는 건데 not 들어갔으니까 노력하지 안 하려고 노력해라라는 거거든. 자, 화재로부터의 화염, 즉 불꽃 속에서 숨쉬지 않으려고 breathe 이 자체가 숨쉬다라는 동사입니다. the까지 들어갑니다. 이거는 호흡이라는 명사고 동사는 e가 들어가야 됩니다. breathe. 이번에 The writer's novels often have 그 작가의 소설은 종종 have 밑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숨겨진 하면 과거 분사가 뭘까? hide의 과거 분사. hidden이죠. 숨겨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3번에 Ms. Evans는요, 굉장히 착합니다. 그리고, 착한, 그리고 밑줄의 의사입니다. 경험 있는 하면은 경험 있는이란 말. experienced. 이렇게 됩니다. 10번. 자, how do I, 어떻게 내가 요가 수업을 등록을 합니까? register, register, 등록하답니다. register for a yoga class. 그 다음에 2번. prices range from, 자, 가격은 범위가 얼마 이르다거든. from, 자, $10 to $30. 모델에 따라서라고 그랬거든. C번에. 자, 뭐뭐에 따라서, depending on. 뭐뭐에 의존해서, 모델에 의존해서, 또는 뭐뭐에 따라서, depending on the model. 자, 3번에 my sneakers, 나의 운동화가 두 켤레밖에 없기 때문에, 운동화가 매우 빨리 닳는다. 자, I have two pairs, 매우 빨리 닳는다라는 거를, 자, 뭐라고 그럴까? wear out이라는 단어. 외우세요. wear out. 닳다. 이제, 달타란 뜻이며 달아 빠지다. 그다음에 D번에 climb, climber 하면은 이제 이게 동사고 오르다고 이거는 자 등산인 오르는 사람이죠. run 하면 달리다고 달리는 사람을 러너라고 그러죠. runner. 그다음에 direct, indirect 반대말이죠. lose의 반대말은 잃어버리다의 반대말은 또는 지다의 반대말. lose가 지다란 뜻도 있죠. 그러면 이기다는 win이겠지. 그다음에 goal, aim, 다 목표라는 똑같은 뜻입니다. accomplish, 성취하다죠. 또 같은 거 A로 시작하는 achieve라는 단어, 성취하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achieve. 자, 2번 영영풀에 해당되는 단어를 보기에 찾아 쓰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impossible to see, 보는 게 불가능한 거, 눈에 안 보이는 invisible 있죠. notice, 알아차리다. 자, 알림이란 뜻도 있습니다. 생각 또는 관심을 우리는, 자, attention이라고 그러죠. 주의란 뜻입니다. 자, 집중. Something that you are trying to do or achieve. 어떤 것인데 당신이 하려고 애쓰는 것 또는 성취하려고 애쓰는 어떤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니까 타겟 목표물이라고 그러죠. target입니다. to give help 도움이나 자 어시스트 이것도 뭐 도움이죠. 도움을 주는 거 어떤 사람이나 someone이나 어떤 물건에게 도움을 주는 거를 우리는 support
자, 하여튼 지지하다, 후원하다라는 거죠. 후원하다라고 보면 되고. Something 어떤 것인데, typical of the group. 집단에서 전형적인 거야. 자, 사무실 that is. 전형적인 거. It is a member of something that is typical of the group of things. That it is a member of. 이번은 뭘까 도대체? 어떤 것인데 전형적인 것? Example, 예, 본보기죠. 집단의 전형적인 어떤 것? 자, of things. A number of. 굉장히 숫자가 많은 것들 중에서 그런 집단의 전형적인 어떤 것? 이게 좀 어렵네. Example, 본보기 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짝진 단어의 관계가 나머지 다른 것은 goal 하면 뭐야? 목표죠. aim 같은 단어고. 자, 1번은 비슷한 말 관계고, 2번은 allow, prohibit 하면 금지하다거든. 2번은 반대말 관계네. 허락하다와 금지하다니까. 3번은 hire, employee. 둘다 고용하다 비슷한 말 관계네. often, frequently. 둘다 자주라는 뜻입니다. lead, 이끌다, 가이드, 안내하다 같은 뜻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2번만 반대말 관계입니다. 2번에 A, B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you should keep track. 자, 추적하다 할 때, keep track 무엇일까? 이번에, keep track of입니다. 자, 추적하다. 너는 너의 지출을 추적해야 된다. machines soon wear out이었죠? 아까, 닳아버리다. 이제 닳다라는 거. 기계는 곧 닳습니다. under rough usage 하면은 거친 사용하에서는 자, 여러분의 빈칸에 들어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은 I will register for 뭐뭐에 등록하다 할때 등록하다 register for였습니다. looking for 하면은 뭐뭐를 찾다라는 거죠. 알렉스는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의 동생을 10년 동안 자 looking for입니다. 그리고 객실 가격은 전망에 따라 달라진다. prices of the rooms 객실의 가격은 이게 다르다죠. 자, 전망에 따라 depending on 뭐뭐에 따라 또는 뭐뭐에 의존하여 하는 뜻입니다. depend on. 그 다음에 5번에 what is the correct word for each definition? 각각의 정의에 대해서 올바른 단어는 뭡니까? to give help 도움이나 자 이거 아까 나왔던 거죠. 도움을 주는 거를 우리는 support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럼 to go after behind someone or something. 자, go after or behind. 뒤에 가거나 또는 이후에 가거나 뒤에 가는 거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에 뒤따라가는 거를 우리는 follow라고 그러죠. follow 따라가다라는 거. 그래서 support와 follow로 연결되는 4번으로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만한 적절하지 않은 것은 this jacket is 자, 이 재킷은요 for me 자, 재킷 is 나에게 완벽하다 정도 볼수 있겠네. perfect 들어갈 수 있고 점 하면은 세균이거든. 세균이라는 것은 naked eye, 벌거벗은 눈. 이게 뭐냐면은 naked, 벌거벗은 눈, 육안입니다. 안경을 쓰지 않고 현미경을 쓰지 않는 육안으로는 세균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invisible 들어갈 수 있고 The story has attracted worldwide. 그 스토리는 매혹시켰습니다. 전 세계의 관심을 매혹, 집중 또는 관심, attention이라 그러죠. 관심 집중을 attention이라 그럽니다. The little girl has great 밑줄 in drawing. 그림에 있어서 그 어린 여자애는 엄청난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스킬이겠죠. 그래서 한 번도 안 들어간 게 정답은 5번이네. 요거. 7번에 영영포로에 해당되는 단어를 주어진 철자로 시작하여 써쓰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집단의 사람이야. 포함하는 많은 가족들과 친척들을. Who have the same language. 같은 언어. 자, 그리고 같은 문화, 같은 풍습이죠. 퍼스텀스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집단의 사람을 우리는 부족이라 그러죠. 트라이브라는 단어 있었습니다. 트라이브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listen and talk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대충 한것 같은데 한번더 보겠습니다. I don't swim often. 나는 수영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How about you, Kate? 너는 어때, Kate야? How often do you swim? 얼마나 자주 수영을 하니? 네, 나는 일주일에 네번 하거든. 여자애가 수영을 네번 한대, 여자애가. 그렇게 자주 하니? Anyway, 어쨌든, It will be fun swimming. 이거 가지고 오신 조어입니다. 오늘 함께 수영하는 건 재밌을 거야. 그래. 근데 수영하기 전에 내가 제안한다. 스트레칭 좀 하자. That's good idea. 좋은 생각이다. 자, 여자애가 남자애랑 일주일에 네번 수영합니다. 이거는 아니죠. 틀리면 F입니다. 자, 여자가 워머니 보이와 이야기를 합니다. Hello, welcome to Sports World. May I help you? Sports World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도와드릴까요? Yes, I came here. I came to register for 뭐뭐에 등록하다. 수영 클래스에 등록하러 왔는데요. Is this your first time? 처음이니? Taking class 하면 수업 받다. 수영 수업 받는 거. Yes, it is. 그래요. I don't know how to swim at all. 수영하는 거 전혀 몰라요. I see, I guess. How often do you want to take classes? 얼마나 자주 수업 받다 할 때, take lesson이나, 또는 take class. take 동사 씁니다. 수업 받다라는 게. I want to take classes twice a week. 일주일에 두번 수업 받고 싶어요. I'd like to take classes on weekdays. And not on weekend. 주중에 받고 싶지. 주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난 제안합니다. You take the beginner to class를 수강할 것을. 이 수업은, 자, 이 반은 만나게 됩니다. Tuesday and Thursday, 화목에 만납니다. 화목반입니다. That sounds good. I'd like to sign up for 하면은 이게 등록하다라는 뜻입니다. Register for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반 등록하고 싶군요. How big is the class? 그반 얼마나 규모가 크냐요? 큰가요? 그 반은, 자, 10명 제한입니다. That's perfect. 완벽하네요. 그 남자애는, 자, Beginner to swimming class를 등록할 것입니다. 맞는 얘기죠. 자, 일단 이거는 전에 한번 했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순서를 바로 배열하세요. 요거 직접 할수 있겠죠? 한번 해보세요, 이거. 동그라미 치고 동영상 끝나자마자 동그라미 친 문제들은 직접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빈칸을 좀 채워보겠습니다. Listen and talk, 그죠? 자, 얼마나 자주 농구를 하니? How often이죠? 자, 오른쪽 대본을 보면서 한글을 보면서 채워 나갑시다. 나는 일주일에 한번 하는데 더 자주 하고 싶어. I play 한 번을 뭐라 그런다? Once a week, but I want to play more often. 좀더 자주 하고 싶다. 나는 네가 우리 농구 동아리에 가입하길 제안한다. I suggest, suggest죠. Suggest you Join my basketball club. We play three. 자, 우리는 일주일에 세번 농구를 해. Three times겠죠? 세번 횟수를 나타낼 때, three times는 세 번을 말하는 겁니다. 세 시간이 아닙니다. 그거 좋구나. That sounds good. 들린다. 멋지게 들리는구나 하면 좋아. 너와 농구하는 것, 함께하는 것 재밌을 거야. It will 뭐뭐 할 거야. It will be fun to play with you. 하면 되겠죠? 자, 레비 2번에 listen and talk입니다. I don't swim often. 나는 수영을 자주 하지 않어. 너는 어때? How about you? Kate. 너는 얼마나 자주 수영하는데? How often do you swim? 나는 일주일에 4번 수영하지. I swim 4 times a week. 그렇게 자주 하냐? 어쨌든, 오늘 함께 수영하는 것은 재밌을 거야. Anyway. It will be fun swimming together. 오늘 함께 수영하는 거 재밌을 거야. 근데 수영하기 전에 나는 우리가 스트레칭 할 것을 제안한다. But before we swim, I suggest. 나는 제안한다. 우리가 스트레칭 엑서사이즈를 함께 할 것을. 자, 넘어가겠습니다. 3번에. 수지야, 너는 얼마나 자주 볼링 수업을 받니? How often, 얼마나 자주 do you take bowling lessons? 일주일에 두 번. 두 번을 영어로 twice 또는 two times입니다. Twice a week. I'm just a 그냥 초보자야.
Beginner. I heard you are very good. 난 네가 잘한다고 들었다. Well, I love bowling. 나 볼링 좋아하지. 네 볼링공이 너한테 무겁게 보이는구나. You are bowling ball looks 자, looks 무겁다. Heavy for you. 자, 난 제안한다. I suggest you. 자, use lighter. The lighter는 더 가벼운이죠. 더 가벼운 공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Okay, I will look 찾다라는 게 뭐야? Look for a lighter one. 좀더 가벼운 거 찾아볼게. 라고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미나, 너는 달리기 하러 이곳에 얼마나 자주 오니? How often do you come here to run? 자, everyday죠. Everyday. Can I run with you? 내가 오늘 너랑 함께 달려도 되겠니? Today? Sure. 근데 나는 네가 운동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한다. I suggest you wear running shoes. Your shoes are not 적합하지 않아. Fit for 이게 적합한이죠? 자, for running 달리기에 적합하지 않다. 자, 그러면 5번 질문 가겠습니다. Hello, welcome to Sports World 오신 걸 환영합니다. 도와드릴까요? Yes, I came to register for 등록하러 왔어요. 수영 교실에. Is this your first time 처음입니까? Yes, it is. I don't know. 수영하는 법을 뭐뭐 하는 방법 뭐야? How to겠죠? 방법 수영하는 방법을 at all 전혀 몰라요. 자, I see how often 얼마나 자주 수영 수업 받기를 원하니? I want take classes 두번 twice a week. I'd like to take classes on weekdays 하면 주중에 수업을 받고 싶어요. Then 그렇다면 내가 제안을 합니다. I suggest that. 자, 대생략 가능합니다. You take the beginner to class. This class meets on Tuesday and Thursday. That sounds good. I'd like to sign up 하면 register for 같죠? Sign up for that class. 규모가요. How big is the class? The class. 자, 이거 뭐야? The class has a limit입니다. 제한이 10명 제한이에요. That's perfect. 완벽하네요. 이 말은 딱 좋네요. 얼마나 자주 수영을 하니? How often do you swim? I swim 매일 수영을 하지. Every day. 자, 그랬더니 내가 오늘 오후에 너와 함께 수영하러 가도 될까? Can I go swimming with you this afternoon? Sure, 근데 나는 제안한다. You bring a swimming cap, 수영모를 가져올 것을 제안한다. 수영모 없이는, without, 뭐뭐가 없이는, you are not 자, 수영장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 You are not, 그 다음 뭐야,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볼수 있죠. You're not allowed in the pool. 자, 그러면 7번에 소미, 너의 피아노 연습을 끝났니? Is your piano last piano practice over가 끝나다라는 의미가 있죠. 끝난 형용사. Yes, it is. 얼마나 자주 연습하는데? How often do you practice? I practice twice a week. 자, 그러면 8번은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Hello, may I help you? Yes, 저는 축구 수업에 등록하러 왔습니다. I came to register for a soccer class. I see. 얼마나 자주 강습을 갖고 싶습니까? How often Do you want to take classes? I want to take classes. 자, 일주일에 두 번. Twice.
A week. I'd like to. 자, 주말에 take classes. 자, 온 주말을 weekends라고 그러죠. Weekends입니다. 주말마다 수업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초급 일반에 수강할 것을 제안해 드립니다. I suggest you that you take the beginner one class. This class meets on 요일인 앞에는 on 들어가죠. Saturdays and Sundays 하면은 토요일마다 일요일마다 만납니다. That sounds good. 좋아요. 됐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 5, 6번 동그라미 치고. 자, 그리고 현재 분사입니다. 이번에는 현재 분사. 문법 사항이죠. 요것도 잘할수 있지 않나? as 형용사, as 원급 as죠. as 원급 as. 자, 이거 이 페이지 통째로 다 하기 바랍니다. 동영상 끝나고 앞부분이 쉽죠? 이거 다 해보세요. 다시 한번.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자, 이것도 다 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 이것도 할수 있지 않나? 그럼 내가 하는 게 없나? 마지막 두 페이지를 세미해 주겠습니다. 8, 9, 10, 11, 12, 13까지 다 체크해 놓고 14번부터 해서 자, 서술형까지 세마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This book is as 원급 as니까 비교급 최상급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굿의 비교급 또는 웰의 비교급 벨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1에서 5중 업상 틀린 것은 팀의 스마트폰은 as expensive as me 나만큼 비싸다가 아니라 mine 또는 나의 것이나 또는 my 스마트폰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그녀는 은행에서 일하는 나의 이모입니다. She is working. 그녀는 나의 이모다를 먼저 이야기해야 되겠죠. She is my aunt. 자, 이모를 꾸미는 거죠. 일하고 있는, 은행에서 일하고 있는, 이렇게 되겠네. 4번. 명사라면 ing는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미죠. 이 노트북 컴퓨터는 잡지 한 권만큼 가볍다. This notebook laptop is as 원급 as니까 a magazine. 한 권의 잡지만큼 가볍다. 2번.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밑줄친 부분의 쓰임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The girl eating a sandwich is Jenny.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 여자애가 자 뭐뭐 하고 있는이죠. 동사 ing 붙인 거는 동명사일 수 있고 현재 분사일 수 있는데 명사를 꾸미는 거는 현재 분사입니다. This picture shows the sun. 이 사진은 보여줍니다. 해를 보여줍니다. 솟아오르는 해. 자, 뭐 솟아오르고 있는 자 이거 자고 있는 아이. 자,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이거는 꾸밀 다음에 대상이 없죠. 그래서 4번은 좀 약간 틀린 표현입니다. 꾸미는 게 없으니. 두 문장의 의미가 같도록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세요. 축구는 아닙니다. not 다음에 as는 자, as를 앞에 as를 so로 바꿀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건 as는 똑같다라는 건데 not이 들어갔으니까 똑같지 않다라는 거는 뒤에 게 크다라는 얘기거든. 축구라는 거는 인기가 있지 않습니다. 야구만큼 미국에서 야구가 더 인기 있다 이 말이죠. Baseball is popular의 비교급으로 들어갈 수 있죠. More popular. 비교급 다음엔 than 들어가죠. 자, 뭐 보다 축구보다 더 인기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20번에 the boy 그 소년은 개를 산책시키고 있는 걷게 하고 있는 뭐뭐 하고 있는 자, 그러면 꾸며주는 거고 the little girl, the woman's hand 그 여자의 손을 붙들고 있는 붙잡고 있는 어린 여자애는 너무나 귀엽다. holding이죠. 붙잡고 있는 I deleted 하면은 나는 삭제했습니다. 뭐를? downloading file, download then file이겠죠. 그래서 download 과거분사는 수동의 의미를 가집니다. working holding downloaded, working holding downloaded. 정답은 3번 넘어갑니다.
자, 오늘 마지막 페이지. 자, 주관식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법상 틀린 곳을 찾아 바르게 고쳐 문장을 다시 쓰세요라고 돼 있죠. The selling shop homemade dessert. 자, became popular. 자, 이게 뭐냐면은 셀링이 뒤로 가야 됩니다. The shop selling. 판매하고 있는 가게 이렇게 가야 되거든. 다시 쓰지 말고 표시만 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 들어갈 자리입니다. Reading books is not so fun as watching reading. 책을 읽는 것은 TV를 보는 것만큼 재밌지는 않습니다라는 건데, 비교를 한게책 읽기와 TV 보기를 비교했단 말이야. 책을 읽는 것은 TV 보는 것. 자, 여기서, 자, 이거는 watching TV입니다. 자, 이번에 쥐를 쫓고 있는 고양이는 내 이웃의 것입니다. The cat is My neighbors 하면 되겠죠. 내 이웃의 것이다. 쥐를 쫓고 있는. 자, 그러면 필요적 어형 바꾸라 그랬죠. Running after입니다. 몸으로 쫓고 있는 Running after the mouse. 쥐를 쫓고 있는 그 고양이가 내 이웃의 것이다. 이 꽃이 저 꽃만큼 향기롭다. This flower is as sweet as 저 꽃이니까 that flower. 요렇게 되겠죠? 다음 그림을 보고 가로 안에 단어와 as를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The doll is as 무게가 똑같죠? As heavy 동등 비교입니다. As the box 하면 되고. 자, 그리고 4번에 조건에 맞게 우리말을 영작하세요. 단어들을 모두 이용하고 단어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어형을 바꿀 수도 있고 완전한 문장으로 주어 동사를 갖춘 문장, 대소문자, 자, 구두점이나 쉼표, 따옴표 이런 거. 그 영화는 원작 소설만큼 재밌지 않았습니다. 과거 시제죠. The movie 그 영화는 was not 뭐뭐만큼 so interesting as 원작 오리지널 novel. 원작 소설이죠. 그 영화는 원작 소설만큼 재밌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자고 있는 아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I 지켜보고 있다. I am 진행형이죠. Watching. 자, baby. Watching 자고 있는 아기는 watching a sleeping baby 하면 되겠죠. 자고 있는 아기를 지켜보고 있다. 자, 그림을 보고 조건에 맞게 그림을 묘사하는 문장을 완성하세요. Play girls board game 모두 이용하고. 자, are my classmates. 그 여자애들인데, 어떤 여자애들? Playing board game을 하고 있는 여자애들은. The girls playing board game. 자, 문장의 주어가 게임이 아니죠. 저 걸스가 주어, 복수 주어니까 R로 받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주관식까지 좀 봤는데, 자, 쌤이 일단 동그라미 치고 문제 풀으라는 부분을 다시 좀 풀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